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입코포드 랄센의 66번 사이드보드입니다.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제품의 특징은 간결한 라인과 숨어있는 카빙된 손잡이에 있습니다. 현재 이 제품은 오리지널 빈티지 상태이며 좋은 외관과 파티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. 따뜻한 느낌의 티크목의 나뭇결을 가지고 있고요. 서랍의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염이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고요. 서랍도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. 캐비넷도 열어보겠습니다. 맨 왼쪽 안쪽에 다섯 개의 작은 서랍이 있고요. 다른 세 곳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이 들어 있습니다. 작은 다섯 개의 서랍들은 촘촘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, 서랍 하나하나마다 초록색 펠트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. 핑거 조인트도 보이네요. 보통 하나씩 잃어버린 경우를 많이 봤는데, 이 제품은 다행히도 선반 하나, 서랍 하나 미싱된 게 없네요. 숨겨져 있는 카빙된 손잡이입니다. 보이시나요? 안쪽에 있는 하드웨어들도 고장난 곳이 없이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. 전면에 배니어도 연속성이 있게 작업되어 있어 더욱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피니시드 백으로 되어 있는 뒷면입니다. 장점은 꼭 벽에 붙여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, 어느 곳이든 룸 디바이더처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. 파럼 모블 패브릭과 디자이너 이름 입코퍼드 랄센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. 상판에는 피할 수 없는 생활 기술들이 있습니다. 이 정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, 간혹 클라이언트들이 원하시면 의견에 따라 상판을 작업하고 출고하기도 합니다. 상판의 색이 살짝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60년대부터 글래스 허치 두 개가 올려져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여 노출차가 생겨 있습니다. 이상 간단하게 둘러본 입코포드 랄센의 사이드보드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